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양평고속도로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여기 지금 현재 국토부가 냈던 이 종점, 말하자면은 강상면에 종점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염원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 거기 종점으로 잡았던 곳, 이 양서면, 거기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괴담 같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속도로를 선물했다. 그 일가족에게 고속도로를 줬다. 이런 식입니다. 자, 급기야 이 대진년이라고 하는 대학생 단체들이 국토부에 찾아가서 드러누워서 시위를 했습니다. 점거하려고 했다. 자, 원희룡 장관 점거하려고 했다. 자, 그러니까 곳곳에서 지금 괴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국제적으로는 일본 관련해서,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리 대통령이 야, 일본의 따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을 대변해 주려고 한다. 막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마구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서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아주 치열한 전쟁 상황이고, 저들은 아주 무지막지한 선전선동,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하더라도, 이 합리적인 설명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이 가짜, 거짓말은 달콤하게 돼 있고, 사실은 아주 덤덤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이 원안 종점 주민을 찾아갔어. 원안. 이 양서면에 찾아가서 그 지역 주민들 진짜 여기 원합니까? 물어봤더니, 자, 마을을 삼동문 쪼개고 머리에 40m 교량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걸 이고 살란 말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서면, 그 원래 종점이고, 거기는 전에 군수가 땅을 사놨던 곳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있는 이 강상면 쪽이 그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옛날부터 있던 땅인데, 그런데 거기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 이 만드는 걸 전체를 김건희 여사 일가를 먹여 살린다, 돈을 주는 것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자, 이게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팍팍 꽂이 들으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조선일보 기자가 현지를 갔다 온 러브 기사를 하나 올리는데, 이걸 여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뭘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주민들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기자에게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손을 가리키면서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자, 한 주민은 이 고속도로를 뚫어라 이미 마을이 두 쪽이 났는데, 여기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하는 대로 또 분기점을 연결하면 마을이 3등분 내지 4등분이 난다. 고속도로가 아무리 중요해도 마을을 또 쪼개고 도로를 머리 위에 이고 살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서울 양평고속도로 계획 중에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은 양서면 청계리 종점으로 중부 내부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수도권의 제2 순환로와 분기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양서면 종점이 들어서는 건데, 거기에 분기점도 들어서고, 이래서 또다시 거기만 들어서게 되면은 도로가 분기점에 들어서면은 쭉쭉 연결돼가지고 도로를 연결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또 다른 고속도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나들목과 다른 분기점은 자 이렇게 JCT라고 해서 쭉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말하자면 마을 주민들이 들어가는 곳은 없고, 그 주변에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인터체인지 같은 곳입니다. 자, 분기점이 들어설 청계리 지역은 청계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청계 1, 2와 정동 1, 2, 3, 2, 5 지역을 묶어서 대골이라고 부르는데, 약 730여 가구가 있습니다. 주민은 1,500여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주택 등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타 안대로 고속도로가 들어서면 30m에서 40m 교각이 전원주택 앞을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서면 쪽으로 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그 전원주택 앞에 또 다른 30m에서 40m 교각이 주택 앞을 가로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계 1위 박구용 이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토박이들도 있지만, 자, 서울에서 조용히 살려고 떠나온 분들도 많다. 자, 정치 진영과 또 보상 문제를 떠나서 마을 이장으로서 서울과 양평 고속도로 분기점은 이곳에 안 생겼으면 좋겠다. 마을 이장이 거기에 제발 좀 도로가 고속도로 여기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타 안에 따르면은 종점인 청계리에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분기점을 만들려면 터널과 터널 사이에 1.2km 구간에 30에서 40m의 교각을 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터널 사이 도로가 짧기 때문에 청계산 능선을 따라서 휘어지게 건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평군이 주민들에게 배포한 예상 조감도를 보면 능선에 지어진 전원주택 단지 위로 접속 도로가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한 주민은 차량의 진출 입도 안 되는
이 분기점은 주민들에게는 혐오 시설 아니겠나 이렇게 말하고 이곳에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런 도로가 세워지면 누가 살려고 하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신원 1위의 박영희 이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 대부분은 도로를 지으려고 예타 조사를 한다는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노선까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선까지 거기에 교각이 들어서는지 이런 거 몰랐다는 겁니다. 자, 고속도로로 인근 마을이 양분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분기점까지 생기면 3등분, 4등분까지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미 고속도로로 인해서 교각이 하나 들었었는데 거기 분기점이 들었으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인계해주니까 인터체인지가 들었으면서 쭉 뻗어나가니까 또 다른 교각이 30m, 40m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그 다리를 이고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고 산다. 자, 여기가 그 마을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났는데 요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고속도로가 났는데. 그런데 여기가 다시 고속도로가 또 들어서면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새롭게 들어오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이 다리를 더 이고 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기가 양서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 우리는 반대한다. 자, 그날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 6명 그리고 국토부 양평군 관계자 등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추진 경과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 90% 이상이 예타한 종점이 양서면 청계리에 들어서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90%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식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 왜 했냐? 그럼 여기 예타 왜 했냐? 이렇게 바꾸는 거는 김건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타하더라도 주민들이 여기 밑에 인터체인지, 말하자면 나들목을 만들어 달라 했어. 그래서 강하면에 나들목을 만드니까 도로가 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종점도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내려왔다가 L자로 꺾어지니까.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그때 상황에 잘 몰랐다는 이야기하고 잘 몰랐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업체가 여기 이 건설 업체가 여기에 이 민자 도로를 만들려고 2008년도인가 제안했는데 그게 제안한 게 계속 원본이 돼 가지고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자, 이 지역 주민들은 민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민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기 강하면에 나들목을 만드는 조건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꾸려고 하니까 이 종점 바꾸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달라지는데 이걸 갑자기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앞에 이 양평 군수가 땅을 사고 258평 3억 5천만 원 주고 사고 그 옆에는 3천평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에서 당기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의혹은 김건희다. 과거 줄리도 그렇고 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렇고 그저 김건희에서가 걸려들면은 끝까지 물고 안 놔준다. 이게 윤석열 정부를 때리기 위한 수단이지 정작 의혹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왜? 거기 지역 주민들 90% 이상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건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진성 양평군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타안 접속 도로는 마을 중앙으로 30m 이상 교각이 700m 이상 이어진다. 인근 주민들은 2주 제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고속도로 두 개가 마을을 관통하는데 누가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점을 양서면이 아닌 강서면으로 바꿔야 한다는 대안을 낸 민간 설계업체도 청계리 피해를 고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설계업자들도 거기 가서 자 여기는 정치 고려 없이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 자연 환경을 고려해서 강상면 지금 국토부 안대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서면 이장들과 주민들은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처음 나온 양서면 종점 노선에는 문제가 많다. 국토부가 왜 그러지 못했나 하는 비판도 했습니다. 정동 12 주민 경성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고속도로를 다니는 트레일러 소리로 새벽에 잠자는 것이 힘들다. 자동차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도 생각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분기점까지 들어오면 자 소음과 분진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마을 주민 한기열 씨도 주민 대부분이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르포 기사를 보면은 현지 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있나?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 양평군수의 땅값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 땅값을 올려주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유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땅값을 올려주려고 하고 있나?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김건희 여사가 있다 하면 반대 노려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정말 이 괴담과 유령 같은 이 선전 선동이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